세상에, 가을거지로 분주한 이 계절. 험준한 산속에 감춰진 진귀한 보물을 찾아 나선 부부가 있답니다. 우리들은 이 일이 이렇게 길도 아닌데도 다니고 그렇게 항시 그래요. 동물도 못 다니는데 건드려 다녀야 돼요.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거, 꿀, 석청꿀. 석청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이거 귀하기도 힘들고, 진짜. 석청은 토종벌들이 바위 틈 사이에 모아놓은 야생 꿀인데요. 누구의 발길도 안 닿는 곳에 숨겨져 있다네요. 날아다녀? 발골이 날아다니는 데는 이해가 있어요. 여기 조심. 찬바람에 꽃이 지기 전 딱 요맘때만 만날 수 있어 마음이 급하답니다. 여기도 없네. 네? 여기도 없어요. 없어요? 네. 아이고, 어쩌나. 살다가 새끼. 벌 있어? 없어요. 20년을 그게. 다른 사람은 또 가야 돼요. 40분이 아니라 4시간을 올라왔더라도 없으면 딴 데로 이동해야 돼. 40분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이럴 때? 울고 싶어요. 이산이 아니면 저산이를 파고, 저산이 아니면 이산이를 파고 쓰어야 되거든. 이게 있네. 있어. 말벌이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벌도, 쬐까는 벌도 저 옆에서 막 말벌 널르네. 막 문지기 꿀벌들이 이렇게 몸을 떠는 거는 말벌을 위협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꿀벌들이 다치지 않도록 쑥 훈연을 뿌리고 조심스레 바위를 정리해보면은요. 보이죠? 어머나, 저게 석청이로군요. 엄청난 크기의 벌집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돌 속에 들어있으면 석청이고요. 나무, 고목나무 속에 들어있으면 목청이 그래요. 그런데 석청이 훨씬 더 찾기가 힘들어요. 산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이 귀한 석청을 마주합니다. 그래도 두 번 만에 찾은 거면은 영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데요. 그 고단함도 이 꿀 앞에서는 사르르 녹는다나요? 여기다 놓을게. 남편이 벌집을 꺼내면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손발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한평생 손발 맞춰온 부부의 찰떡 호흡인데요. 이게 진짜 꼬리거든요. 밑에는 자꾸. 아유, 정말. 어, 진짜. 아, 이게 진짜 완전 한 번 실패해가지고 겁나게 몸이 무거웠는데, 발도 무겁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고 무거운 것이 싹 좋아졌어요, 이제. 들고 갈 짐은 늘었건만 마음만은 가볍다지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잊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막아두면요, 먹이가 풍부만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내년에 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말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입구를 막아주는데요. 제가 석청 시작한 지는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54년 됐어요. 이런 생겼어요, 지금. 다 깎아가지고. 검은 거 다 벌전전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고단한 세월은 남편의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다시 먹을 거야? 가운데서도? 가. 아이고. 그 시간을 견뎌 맛보는 달콤한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꿀맛이에요, 꿀맛 말만 그대로. 언제나 한결같은 부부의 세찬 메뉴라는데요. 쨍! 건강합시다. 앞으로 10년만 더 먹고.
아유, 맛있네. 어? 진짜 맛있냐? 혼자 다닐 때보다 원이 낫죠. 이제 다니다가 보면 또 위험할 때도 있고 이야기하면서 못 찾았더라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때가 굉장히 좋아요. 누나하고 다니니까 좋아? 정말 좋아 누나. 아따 기분. 누나세요? 기분. 네 누나 누나 빨래요. 누나 빨래겠네. 아 여섯 살 누나? 네. 아 이렇게 좋으시네. 아, 제법 그러니까. 차이가 나시네. 어? 이게 맨날 어? 내가 맨날 챙기고. 안 챙겨 나를. 행복해요. 맛있습니다. 누나 말 잘 들으세요. 오, 무겁네. 텅 빈 통을 들고 올 때는 천근 만근이던 몸이 석청을 꽉 채워 내려가니 이보다가 배울 수가 없답니다. 부부는 산에 오르기 전 늘 한 개의 통만 준비해 가는데요. 견물 생심이라고 더 챙기고픈 욕심을 덜어내기 위함이랍니다. 그렇다고 수확의 기쁨을 매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 귀한 선물에 온 정성을 다할 수밖에요. 으깨고 거름망에 걸러 어렵게 모은 이 꿀은 이제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석청꿀은 이제 한방 약재로도 쓰이고 하나라도 숙성시켜 놓으면 약효도 좋아지고 꿀도 순해지고 맛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래요. 4년 후에는 이제 맛볼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우리 보물 참고 보여드릴게요.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꿀 속의 수분이 날아가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낸답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건 2년 된 건데요.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꿀을 넣으면요 숙성 내면서 많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4년 정도 되면 벚꽃 같은 거 없어지고 진갈색이 좀 나오면서 꿀이 조금 진해져요. 6년 정도 되면 완전히 진갈색으로 되어 그래요. 그야말로 세월의 맛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요. 어머님이 이제 팔남매를 키우셨어요. 천식이 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식에는 이제 석청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산으로 이제 무조건 올라갔어요. 그 시작은 어머니를 위한 효심이었답니다. 아내는 그 고된 여정을 기꺼이 함께 했는데요. 어머니 이제 중풍으로 저기 쓰러지셔갖고 대숭아 받아냈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제 씻겨드려야 되지, 받아내야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남편 원망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우리 남편같이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맛이 깊어지는 거는 석정뿐이 아닌가 봅니다. 대추는 이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지금 따가주려고 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도 심은 거예요. 제 집 와서 고생긴 했는데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표현은 못하고 하나씩 따가주고 그래요. 어느덧 부부의 하늘에는 황혼이 물들어가는데요. 그 긴 시간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모를 리가 있나요? 햄베이크 그 이제 만드는 데 갔는데 이걸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우리 핸드폰에다도 그냥 해놨어요 서로가. 그게 입에, 여기서는 핑핑 도는데 입이 안 터진대요. 부끄럽대요. 한평생 달콤한 꿀만 쫓아다녀 그런 걸까요? 이 부부의 사랑도 꿀 못지않게 달짝지근한 거려. 모처럼 산에 갔다 왔는데 어찌 몸은 괜찮아요? 아 내가 이제 한두 해 갔어. 뭐 자주 가는데 뭐 오늘이라고 별거요. 아무시랑 안 해요. 그래도 나보다 거시기 되니까 더 힘들겠지. 거시기는 뭐요?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라고 알지. 나이가 뭐 내가 더 못돼서? 그럼 누나 해봐 한번. 그래 누나. 이럴 때만 누나래. 진짜 산이 가고 이럴 때만. 평소에 한번 자주 해보시지. 형님 내가 잘해주잖아. 아유. 누나. 네.
얼른 먹고 쉬어. 내가 또 꿀 따러 가야 되는 게. 알았어. 내일은 식빵 꼭 잊어버리지 말고 식빵 사야 돼. 야, 알았어. 사고 올게. 연상연하 부부의 다디던 가을밤이 무르익습니다. 날짜가 언제까지요? 아까 무슨 햄이 이렇게 많대야. 이것도 사야 되겠고. 고생하면 집사람 만들어주려고 한번 사봤어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 모양인데요. 영상까지 찾아보며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한 것 같죠? 조금 서툴어도 아내는 귀엽게 봐줄 겁니다. 동영상 보고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상추도 올리고 그다음에 케첩. 하트. 네? 하트. 남편의 마음을 담기에는 도시락통이 작아 보이네요. 오늘도 부부는 가파른 바위산을 오릅니다. 여기 진짜 낭떠러지네. 오나가나. 매번 오르는 산이건만 아내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남편의 곁을 지킨다는데요. 어디보다 좀 집이 좀 적네요. 오늘도 석청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후년으로 꿀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조심스레 벌집을 꺼내보는데요. 꿀이 빈틈없이 꽉 찼네요. 귀한 석청을 얻기까지 쉬운 걸음이 없는 산행이지만요. 남편은 단 한순간도 힘들다 이래 말해본 적이 없답니다. 홀로 오르던 산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오르니 지칠 새가 없다나요. 좋아요. 여기 쉬었다 가게 세차 먹고 갑시다. 드디어 작품을 꺼내시네요. 이거 당신 주려고 아침부터 만들었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더만. 자, 한번 열어봐봐. 가만히 오세요. 제가 내려볼게. 짜잔.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 주려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침에, 만들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보고 나가서 뭐 할 때 그랬어? 그래. 오. 사랑은 하트도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보시오. 하트 있지? 다 쪼그라져 버려. 벗고 나셨더니. 이거 맛있지? 그래도 간도 땅났네. 오늘은 우리 남편이 꿀보다 달달하다. 정말 달콤 마냥 맛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열심히 따라다닐게요. 열심히. 인생의 험난한 오르막길에서 마침내 찾은 진짜 보물은 고단한 시간 곁을 지켜준 서로가 아니겠어요. 두 분 꿀처럼 다디던 가을 보내셔요.